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염소가 네. 송악산 그 전망대 밑에 네. 절벽에 지금 고립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네. 오도 가도 못한 상태예요. 여기 있잖아요, 저기. 어디요? 저기요. 저 깜짝 보이잖아요. 잘 가고 가야 돼. 저기 있잖아요. 네. 10일째입니다. 10일째. 그 자리에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. 처음에는 뭐 거기 뭐 야생 염소니까 절벽을 타고 다니니까 당연히 저렇게 생활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뭐 이틀 이렇게 봐도 계속 그 자리를 벗어나서 못 타니까 영상 봤을 때는 배도 불러 있는 상태에 뭐 암컷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암컷이면서 저렇게 배가 불러 있는 게 혹시 그 임신의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는데 저는 풀 있는 곳에 풀 뜯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옆판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까지 간 것 같아요. 비 오고 그럴 때 이제 빗물이 흘러내리는 그 벽면에 흩어가지고 그런 수분들을 일부 섭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 우리 대원들이 접근 할 경우에 밑으로 그 뭐 뛰어내리다거나 혹시 추락해서 염소가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밑에 그 안전 매트를 넓게 그 펼쳐 놓을 거예요. 네,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네. 와, 이렇게 있어. 공기도.
대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. 움직이다! 아직 한 명 안 돼. 잡았다! 심장 뛰는 거랑 호흡이랑 다 좋습니다. 아, 네. 지금 많이 그 까칠한 게요. 네. 많이 이제 못 먹어가지고. 네. 혈증도 좀 있는 것 같고. 있는 것 같아요. 태아의 움직임이나 네. 뭐 심장 뛰는 것들은 뭐 정상입니다. 가운데 있는 거? 가운데 있는 거 심장. 오. 위 안에 이제 거의 비어 있다는 그런 이제 소견입니다. 그래서 한 10일 동안 거의 그 장소에 고립되면서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사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활동 공간이 넓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사용되는 에너지 자체도 아마 적었을 거고 자기가 살아야겠다는 그 신념 그 속에서 이 새끼를 또 지키겠다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버텨오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 맛있는 거 가져왔어. 응? 자 많이 먹고 가서 새끼 나고 응? 자 먹어봐. 많이 먹인 다음에 오늘 안으로 운행시키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.